0대0 무승부를 제외하면 모두 승리를 또 홈에서 거뒀습니다. 양주의 역습 상황 오른쪽으로 갑니다. 자, 계속 몰고 갑니다. 문슬범 템포를 조금 죽였습니다. 오른쪽으로 크로스 올라갑니다. 헤더 들어갑니다. 들어갔습니다. 윤도아의 골이 나왔습니다. 윤도아의 헤더골. 양주시민축구단 울산시민의 홈그라운드 울산종합운동장에서 전반 32분 오히려 선제골을 기록했습니다. 선제골의 주인공 오늘 뜨거웠던 윤도아였습니다. 양주가 오히려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네, 또 빠른 한 차례의 크로스가 있었고 윤도아 선수가 이를 헤더로 돌려놓으면서 왼쪽 골망을 갈랐습니다. 네, 여기서의 크로스가 또 절묘하게 들어왔고 아, 윤도아의 헤더가 맞았습니다. 먼 거리에서의 크로스 잘라먹는 윤도아. 최성겸 골키퍼를 벗겨내면서 양주시민 1대0으로 앞서 나갑니다.